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월 23일 기준으로 총 92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좀 중복되는 질문이나 비슷한 질문들은 제가 추려서 장르별로 답변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회사 부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플에 다시 안 들어가시나요? 네. 일단 이걸 설명드리려면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왜 재계약을 안 하셨냐 라는 질문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긴 시간 진중하게 고민을 해본 결과,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 거의 장단점과 저 혼자 할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저만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혼자서 해나가고 싶고 또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전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리플 분들이랑 연락하시나요? 네, 간간이 안부도 묻고 가끔 얼굴도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리플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 케미님, 썬피디님, 마태님을 알고 있던 사이였고, 영상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인연이 맺어져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리플 출연진 분들과도 아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자, 다음은 영상 부문입니다. 유튜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포상휴가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이 일을 다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여서 이 일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개월 동안 쭉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즐기면서 일로서 끝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다시 돌아오게 된 큰 결정적인 계기고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같이 즐겨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었다고 해서 떠나갔다가 또 내가 괜찮아지니까 돌아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상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영상 비공개를 12시쯤 지나서 이제 새벽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봤는데 안 풀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많이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영상들은 다 공개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안 올라온 몇몇 영상들은 진짜 내가 이러고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말렸지? 싶은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들은 기억 저편에 우리 함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왜 요즘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 하세요? 이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이거는 물 흐르듯이 지나가서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들으셨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했습니다. 쉬는 동안 왜 영상을 다 안 보이게 해놓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일을 다시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거나 다른 직업을 찾는 동안 그 과거의 영상들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제 생각 때문에 전체 비공개를 했었고요. 여담이지만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공개로 하고 수익을 안 나게 할 수 있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영상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때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하나의 알바를 더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영상 출연자로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일로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화장품 가게 직원, 포차에서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아주 잠깐 아프리카 TV를 했었고요. 국비 지원으로 하는 문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수료한 수료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영상 속 진아님과 현실 진아님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휴식기 이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은 지금 현실 속 제 모습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말하는 통 같은 거. 자, 다음은 인체의 신비 부문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던 건가요? 현재 상태는? 그쵸.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우선 저는 밤낮이 바뀐 삶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면 부족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제 모든 그 삶의 형태가 다 일에 맞춰져 있어서 식습관도 당연히 불규칙했고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쭉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 여름에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막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려고 CT 촬영을 했는데 장기 주변들의 염증들이 좀 생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조금 지나서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일반인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살면은 죽는다. 그래서 결론은 총체적 난국으로 아팠었고요. 현재의 상태는 제가 그 아팠을 당시에 39kg였는데 지금은 3kg 찌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키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158cm에 42kg입니다. 눈 밑에 점인가요? 난 너무 이거 너무 억울하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 점입니다.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운동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식이요법으로 살이 빨리 안 찌는 체질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일 1식을 했었거든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자주 나눠 먹기 시작하고 진짜 살이 찌는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그렇고 뭐 요즘 따로 하고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타투 소개해주세요. 계기, 의미, 후회. 학생 때부터 20살만 되면 바로 한다 이러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을 첫 타투로 했고 뭐 그 이후로도 제 사진, 달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타투를 새겼습니다.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 했고 후회! 엄청난 후회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 허벅지에 있는 타투가 많이 진해요. 블랙암이라고 해서 까맣게 새까맣게 칠하는 그런 게 허벅지에 있는데 이거는 반바지를 입을 때 아주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솔직히 똥, 방구, 쉬 다 안 싸시죠? 쌉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입니다. 땅수 다시 하셨나요? 네. 다시 한 이유는 그냥 수술이 잘못돼서였어요. 눈이 화장을 안 하면 눈동자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결정적으로 잘 때 눈이 다 안 감겨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져서 다시 재수술을 했고요. 찝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패션, 뷰티 부문입니다. 옷 주로 어디서 사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이 90%, 뭐 길 가다가 보세에서 어? 저거 예쁜데? 해가지고 사는 거 10%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 쇼핑도 제가 거의 방랑자예요. 뭐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아. 걔 중에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쇼핑몰들, 브랜드들 이런 것들 한번 모아서 지금 영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잘 정리된 영상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관리법이 뭔가요? 딱히 대단한 건 없고 씻는 걸 엄청 열심히 씻어요. 스킨 로션 같은 것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그때그때 그냥 할인하는 제품 중에 순한 거 사서 쓰는 편이라서 이것도 조만간 디테일하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먹기세요. 이건 알지. 렌즈미 홀로리스 유라시아 컬렉션. 지금 오늘 낀 거는 샌드베이지 컬러고 최근 영상들에 낀 거는 아시안핏 진저 브라운입니다. 다음은 일상, 철학, 과거 부문입니다. 평소에 주로 뭘 하시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유튜브 쉬는 동안 한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방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 뭐 낮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밥을 제때 챙겨 먹고.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단점은 어제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같이 지워진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딱히 크게 뭐 개의치 않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흑역사가 있다면? 흑역사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까먹었어요. 진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땠나요?
이거는 저의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잖아요. 지인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여보세요? 뭐하노? 아 끝났나? 아 배고프다. 일단 내가 촬영 중인데 너의 목소리를 좀 써도 되겠니? 질문이 제가 학창시절에 어땠는지인데 좀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그냥 뭐든 다 하는 아이. 뭐든 다 하는 아이? 좀 말 좀 이상하다. 아니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했지. 의사도 했고 밴드도 했고 연기도 했고 다 열심히 했고 거의 어디서 다 왔다 키웠잖아. 창피하니까 이만 끊어줄래?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믿음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 한 번 더 해볼게요.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제 위에 선배. 아, 박 뭐 해? 아, 그래? 그러면 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네 목소리 좀 나와도 되나? 목소리 갑자기 예쁜 척 하지 마라. 여보세요? Q&A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찍고 있다고? Q&A 아 내가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말해주면 돼. 자신있다. 자신있다.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끼가 엄청 많은 아이. 나는 밴드 보였을 때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닥쳐줄래?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를 잊을 수가 없대. 아 진짜로? 그만큼 끼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그랬어. 쟤는 진짜 뭘 해도 되겠다. 어머니 요즘 건강하시고? 아 건강하시지. 생각보다 다들 좋은 말을 해주는걸? 딱히 뭐 안 좋은 말 할 게 없다 얘가. 그래 그래. 그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아 예 들어가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언니 이모 꾸미가 제 미래보다 뚜렷해요. 언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지구 정복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언니의 롤모델이 궁금해요. 인생의 모토나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철학적이야. 일단 저는 롤모델은 딱히 없고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걸 하고 내가 후회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을 만한 거면 해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적 부문입니다. 언니 하늘에서 내려올 때 안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한국 천국과 한국의 혼혈이시라던데 사실인가요? 진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는 종교가 뭐예요? 뭘 믿고 그렇게 예쁘신 거죠? 어디로 입금해드리면 됩니까? 자 다음은 알 수 없음 부문입니다. 카레맛 똥, 똥마카레, 똥마카레, 토마토, 토마토마토. 휴지 한 장에 얼굴이 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귓구멍에서 꽃이 자란다. 1. 이비인후과를 간다. 2. 식물원을 간다. 3. 꽃집을 차린다. 꽃집을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마무리 되시고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숨기지 말고 내 기다려.